오늘은 맛과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여 황제버섯이라 칭송하는 달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걀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렵수와 침엽수림의 땅 위에서 홀로 나거나 흩어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에게 이 달걀버섯을 진상하면 그 무게를 달아서 같은 양의 황금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황제버섯이나 제왕버섯이라고 부르며 유럽에서는 최고급 식용버섯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능이와 송이 등의 가을 버섯 산행을 다니다 보면은 흔치 않게 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달걀버섯 종류에는 흰 달걀버섯과 노란 달걀버섯, 민달걀버섯이 있고 이 중에서 노란 달걀버섯은 산림청 보호종입니다. 참고로 영상의 버섯은 민달걀버섯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들은 모두 식용이 가능하며 섬세한 식감과 그 향 덕에 버섯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들은 평민들에게 이 버섯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로 그 가치가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달걀버섯의 큰 특징은 갓 표면은 등적색이며 가장자리에는 방사상의 줄무늬 옴선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버섯은 흰백색의 아래 둘러싸여 있는데 독버섯도 이와 비슷한 종이 많기 때문에 갓이 피기 전까지는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알버섯류에는 갓 표면에 홈선이 없는 것은 맹독성 버섯입니다. 대표적으로 흰알광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 알광대버섯, 도구산광대버섯 등이 맹독을 가진 알버섯류로 식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들 독버섯들은 아마톡신이라는 청산가리 43배의 독성을 지니고 있어 예전에는 사약의 재료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60kg인 사람이 한번 먹으면 죽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실제 달걀버섯으로 오인해서 먹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확실하게 잘 구분해서 먹어야 합니다. 달걀버섯에는 펩톤과 만니톨, 포도당, 유리아미노산 25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미노산 1종인 에르고티온 A는 혈관 내에서 접착성 물질이 쌓이는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에 비해 4에서 12배나 더 많은 에르고티온 A이 함유되어서 인체 고유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이미 달걀버섯은 항종양작용과 항곰팡이작용이 보고가 되어 현재 항암약으로 쓰이며 성인병과 인체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특히 동물실험에서 소백서육류 S180에 대해 억제작용이 있는 물질이 들어있어 각종암을 다스리는데 우수한 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로 인체나 동물의 혈액과 간, 신장, 뇌, 안구, 중추신경계, 골수 따위에서 활성산소에 의한 이들 세포의 산화적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서 적혈구의 에너지 요구도를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달걀버섯의 하얀 껍질을 벗겨내고 잘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조금 붓고 달걀버섯을 넣은 다음에 팔팔 끓여줍니다. 다 삶은 것은 꺼내어서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찬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을 꽉 짜낸 다음에 프라이팬에 넣어줍니다. 다음은 참기름과 소금을 적당량씩 부어줍니다. 이번에는 고추와 양파, 당근, 찐마늘을 잘게 썰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볶아주면 되고 끝으로 깨를 뿌려주면 볶음 요리가 완성이 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소고기 씹는 질감이 나며 향도 매우 좋아 입맛을 돋구는데 제왕의 음식으로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씻은 다음 햇볕에 잘 건조시켜 약재나 차로 쓰기도 합니다. 달걀버섯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나 복통 증상이 따를 수 있으니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걀버섯인가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고 정확히 숙지한 후에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